Yeah! Uncle! Chatter, sir! Oh, yeah! 왔습니다. 야, 내 생에 이렇게 큰 성취감을 누려보긴 정말 몇 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찾아오는 사람 드문 깊은 산속의 호수입니다. 몽골에 큰 호수는 많지만 이렇게 접근하기가 힘든 호수도 드뭅니다. 길이 얼어붙는 겨울이면 차량으로 올 수는 있지만 일단 여름이 되면 차로 오기가 정말 힘든 그런 곳입니다. 정말 깊은 정말 깊고 깊은 산속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호수입니다. 뭉크하고 저 둘밖에 없네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어 들려오는 산새 소리들을 들으며 왠지 아쉬운 마음에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긴 하루누르의 아침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이 대자연 속에서 이 고요한 그리고 웅장한 이 대자연 속에서 저는 태초에 있었을 어떤 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넓은 공간에 이 대자연 속에 혼자 거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동이 부족하나마 여러분들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틀 동안 뭉크와 저를 태우고 짐을 싣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달려온 말들이 밤새도록 풀을 뜯었습니다. 뭉크는 밤새도록 말을 이곳저곳으로 옮기며 풀을 먹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강이나 호수에서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정리를 할 때도 물을 떠다가 물고기 손질이 끝나면 그 물은 꼭 땅에다 버립니다. 강에다 붓지 않습니다.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바이르테. 바이르테. 따라 대하오지. 따라 놀아.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잔디밭이 하긴 하루누르의 캠핑장입니다. 뭐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수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양지 바르며 또 뭐 타고 온 말들에게 좋은 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캠핑을 했던 장소에는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이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캠프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갈 때는 전혀 다른 코스로 캠프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복귀할 때 이용할 코스는 뭉근 모리트 코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뭉근 모리트를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하룻밤 잘 묵었다 갑니다. 하긴 하루누르 바이르테.